걸그룹 이달의 소녀의 소속사가 멤버 추를 팀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추가 스태프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. 팬들과 추의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. 최근 소속사는 추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를 했고 사실로 드러나서 추를 퇴출한다고 밝혔습니다. 소속사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팬들은 추를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. 스태프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. 한 스태프는 SNS에 소속사에서 케어 안 해준 거 다 안다. 그래봤자 추는 잘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요. 멤버 현진 씨 역시 팬들과의 소통 공간에서 화가 난다. 추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추와 소속사는 올해 초부터 불화설에 휘말렸습니다. 추가 팀 콘서트에 빠지는가 하면 개인 회사를 설립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. 지난달 생일 팬미팅에서 추는 연말쯤 어떠한 일로 기사가 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